자, 이게 참 어려운 게, 쭉쭉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걸 탁 집어버렸어. 저 보온이랑 비닐을 탁 집어버렸어. 자, 그러고 나서 온 작황이 확 바뀌는 거죠. 작황이 바뀌는 거야.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래요? 그리고 온도라는 영역이 바뀐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순위 이제 막 딱딱딱딱딱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뭐 열매도 막 빨렸었는데, 그거는 물 줘가지고 어떻게든 좀 돌아오게 했는데, 순위 이제 확 주춤하는 거지.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온도는 온도로 풀어야 되고, 자, 물은 물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비료라는 영역은 이 대가를 좀더더 굵게 해주겠느냐, 그리고 이제 뿌리 양을 좀더더 많게 해주겠느냐, 자, 그런 부분을 치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물을 줬을 때 얘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밀어내고 바뀌겠느냐, 그걸 또 봐야 되고, 자, 그거를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열매가 15일, 20일 거기 들어가야지 이제 모든 게좀더더 안정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걸 판단을 해야 돼, 그거를. 근데 온도가 개입하면 그게 어렵단 말이야. 작황을 보면 이쁘지, 그림이지. 근데 15일, 20일 뒤에 어떻게 되겠냐, 이걸 판단을 하라는 거지. 이건 이제 추워서 이렇게 좀더더 수분과 그리고 잎의 수분과 온도에서 이제 잎이 바뀐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뭐 다른 말로 이제 바들바들 떤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잘 판단을 해야 돼요. 물이냐 온도냐 이런 부분들. 자, 식물의 변화, 뭐 대가리 굵다, 잎이 크다 작다, 이런 건 결국은 이건 대가리 좀 굵다, 그죠? 굵은데 이제 빨리잖아. 이런 것만 보면은 이건 쥐소주면 확 굵어지겠는데. 자, 잎을 보면서 이제 비료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뭐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자, 일단은 그래도 앞을 봐야 되니까 떠밀어 봅시다. 자, 이상입니다. 물 온도, 이제 잎의 변화, 이거를 유추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이상입니다. 와, 저런 거에 떠밀면 돌아올 끼고, 그지? 이거 떠밀면 돌아, 이미 정상이고. 자, 보고 가요. 자, 수정 근사치입니다. 수정 근사치. 이거는, 중간에 이게 뜯어졌구나, 그쵸? 수정 근사치가 힘든 게 뭐냐면, 곁가지의 꽃이에요, 곁가지의 꽃. 자, 제가 항상 표현하죠. 꽃은 미리 만드는 거라고. 자, 육묘해서 만들고, 그리고 본포 정식해서 만들고, 자, 계속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꽃이 안 끊기는 겁니다. 자, 만들고 피우고, 그 역할. 자, 만드는 건 이제 CNU이고, 그리고 이제 피우는 건 물입니다, 물.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물물물 가는 거예요. 물이 맞아야지 꽃이 계속 핀다. 물이 안 맞으면 이건 색깔이 안 들어와, 색깔이. 색깔도 안 들어오고 빨빨빨 사가. 자,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무 뜨거워지면 이 잎의 세포가 못 견딘데도, 이게 물론 고온이야, 고온. 고온이지만, 자, 저게 물이 받쳐주면 덜 상한데도. 그리고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안 크다 크면 이렇게 터벅숭이 나온단 말이야, 터벅숭이. 물론 이걸 보고 터벅숭이 하면 안 되지만, 좀더더 순의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순이 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인데, 순이 나가고 열매가 안 피잖아, 안 피고 열매가 안 달리잖아. 그렇게 되면 계속 순이 더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설령 열매를 수정을 안 하더라도 꽃이 계속 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지금 여기 있던 꽃들이 나중에 다 문제가 돼. 그러면은 그 다음 순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씩은 물을 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 레드표 물 줘야 돼. 그죠? 그런 게 힘들다는 거지.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자, 꽃이 올 작황이면 그래도 물을 주면서 가는 게 맞다는 건데, 근데 이건 제가 선택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자, 일단은 수정해놓고 위로 한번 치고 물 줘도 되는 거니까. 아니면은 한번 치고 이제 수정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좀 더 쉽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게 포인트다. 자, 일단 위로 한번 쳐보겠어요. 쳐보고 이제 수정하는 쪽으로. 자, 결국은 이거는 다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물이 안 맞거나 해서 뿌리가 상하면 결국은 지상부도 같이 다 상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뿌리는 물과 이어져 있다. 이게 정말 큰 포인트라도 그죠? 많이 생각해요. 이거를 생각해내야 돼. 자, 이상입니다. 다 지금 잘랐는데 수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 굴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와, 아침 저녁은 춥고 낮에는 막 오늘 천장 많이 열었던데 여기는 안 열었네요. 자, 이분 같은 케이스는 아이고 컸다. 아이고 이쁘다, 그죠? 아이고 이뻐. 자, 딱 보면은 이게 엄청 크겠다 작겠다 이 느낌이 오죠. 어때요? 아무리 못되다 15월은 됐을걸? 15월 됐고 한 개 찍은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찍었는데 이건 앞전 안 찍었나? 앞전 안 찍었겠지 뭐. 두 개 찍었는데. 자, 여하튼 수정이 됐고 제가 커지면은 저 신초가 얇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뭘 간주할지 이걸 판단해야 돼요. 이게 자연수정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봐야 돼요. 잔수용 되면 질소 떠밀어가지고 밀어내야 돼요. 자, 그래야 되고. 자, 이제 판단이 이거야. 굵기, 그리고 잎 색깔, 이걸 보고 이제 비료를 판단하면 돼. 자, 이 정도면 열매는 잘 잡았어. 질소 떠밀면 돼요. 질소에, 질소 한번 떠밀고. 질소에 밝은 젤까지 아니고, 질소에 이제, 무난하게 가야 되겠지. 질소에 허우터 바로 떠밀어도 안 되나? 이걸 판단하면 돼. 이 다음에 뭘 줄지. 탕! 튈 순인지 아니면 주춤할 순인지. 그걸 빨빨빨 판단하면 돼요. 자, 열매가 커가면서 이제 순을 빼는 거요. 자, 이분은 정식 날짜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겨까지도 빼내야 돼. 자, 이제 물 주는 범위도 자세히 움직여야 되고. 그런 걸 판단하면 돼요. 이 순이 멈추는 순이냐? 나가는 순이냐? 자, 그걸 판단해서 물 이제 호수 수량이랑 이제 질소와 뭘 줄지를 판단하면 돼. 아이고, 이건 두 개 달렸네. 하나 떼야 되겠다. 자, 흘러가면 돼요. 자, 이상입니다.